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말씀입니다.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친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네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덟 번째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래가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네요. 네, 오늘 이 입다에 대한 말씀인데 이 입다라는 이름의 뜻은 길을 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의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그의 인생이 조금 길이 많이 막힙니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1절 말씀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큰 용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힘이 세고 장수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과는 달리 태생의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완전히 모순되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인생 자체가 힘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런 약속도 있었는데 도무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창녀에서 나온 자예요. 그러니 본처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차별을 받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유아 시절을 고통스럽게 그 날들을 보냈을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는 물려받을 유산도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이 현실을 얼마나 돌파하고 싶었을까? 입다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형제들을 피하여서 도망갑니다. 그가 도망간 땅은 돕땅이라고 오늘 나옵니다. 이 돕이라는 의미는 좋은 곳, 선한 곳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좀 좋게 선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모순 덩어리 인생을 살았어요. 큰 용사가 분명했는데 태생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가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좋은 곳이라 소문난 곳으로 돕땅으로 갔는데 그가 만든 그 곳에서의 모임은 온갖 잡류들 그리고 건달패들이 모여서 조직의 보스가 된 거예요. 스스로. 참 드라마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현실을 그대로 입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순 덩어리 같은 인생, 큰 용사인데 한계가 있었던 자기의 길을 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는 인생, 주님의 사랑도 알겠고 주님의 약속도 알겠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내가 믿음으로 받겠는데 왜 내 현실은 여전히 이 모양인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고민이에요.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들과 그리고 우리의 상황들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입다를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6절 말씀에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암몬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이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싸워주시기만 하면 당신을 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반전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입다 인생을 한 번에 뒤집어 엎을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엄청난 기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다를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의 상처받은 인생, 한계가 많았던 인생, 그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생을 완전히 되받고 주기 위해서 부르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그 개인 자신의 상처와 그 개인 자신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더 위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입다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다시 그 길을 옮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우리도 부르실 때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많은 것을 누리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풍요 속에 내 눈에 보이기에 돕당을 찾아서 그 좋은 곳에 내가 뿌리를 박아야지 라고 하는 그것을 뿌리 뽑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콜링은 약속의 회복의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한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잘 살고 성공하는 관점에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야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교회를 만나야지, 좋은 곳으로 가야지, 도부로 가야지, 그래야 내 상처들이 다 회복되고 내가 잘 살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기도를 드리고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면 계속 부딪히는 모순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지? 이쯤이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내 인생을 풀어줄 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풍요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누구나 자기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내 자아가 성공하고 인정받고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4명 가운데 없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재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입다도 재능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용사였어요. 힘이 엄청난 장수였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재능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 재능이 자신의 상처와 만나고 자신의 욕망과 만나고 자신의 욕심과 원망이 만나서 그가 세운 나라를 보세요. 온갖 잡류들과 건달패들이 모인 나라를 고장 만든 거예요. 재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재능도 달라고 하고 기도해요. 기회를 열어달라고 해요. 좋은 직장에 가고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내 재능이 작아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서도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그것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의 꿈과 만나고 그 작은 재능일지라도 주님의 약속과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재능은 큰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면 입다와 같은 건달패들 나라 조직 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재능이 큰 사람들을 교회에서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저 사람 저런 재능을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이 저 일을 맡으면 너무 잘하겠다. 그래서 불러서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않고 겸손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아마 사단이 소문 듣고 악한 영들, 잡류들이 아마 모일 겁니다. 야, 이번에 걔가 그거 맡았대. 찾아가보자 하고 막 소문 듣고 달려들 거예요. 주님은 이런 흑암의 나라, 내 자신의 나라, 내가 성공하는 나라 만들고자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좋은 곳으로만 찾아다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을 계속 경험하게 하십니다. 계속 부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과 소망이 이거예요. 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살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마치 내가 이 땅에서는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길이 많이 막힐까? 내 재능이 내가 세상에서 빛나라고 열어주신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나는 이럴까요? 왜 내 인생이 막막하게 주님 아버지 막혀 있는 것 같을까요? 그 정상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길을 막으셔야 온전한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과정, 이걸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합니다. 그 길로 이제 새롭게 들어가신 거예요. 2023년에는 이 길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부르실 때 먼저 입다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면 7절 말씀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먼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내 상처와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맡겨지면 우리는 먼저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 상처로 반응해요. 어떤 문제들이 닥쳤을 때,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 막힐 때 먼저 내 자신의 아픔과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반응해요. 나를 버릴 때는 언제였고 나를 이렇게 부르냐는 거예요. 입다가 할 만하죠. 그렇게 항변할 만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반응해요. 이 죄된 존재는 먼저는 육신대로 반응해요. 나의 경험대로 반응해요. 나의 상처로 반응해요. 주님 나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내가 감당합니까? 어떻게 이 가족들을, 이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웬 내가 이런 직장에 와서 그 상사를 만나게 했냐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으로 반응해. 그래서 계속해서 피해서 돕당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해요. 왜 나한테 이러냐는 거예요.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냐고 항변해요. 내가 그렇게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느냐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딱 그랬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뇌출혈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새벽에 밤차를 타고 중환자실 앞에, 그 복도에 차가운 중환자실 수술실 앞에서 엄마하고 형하고 누나하고 손 네 명이서 붙들고 그 차가운 복도 바닥에 앉아갖고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일주일간 참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일주일 딱 지나서 그 주일에, 주일날 쓰러지셔서 그 다음 주 주일에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건네지 못한 채 하나님 데리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됐는지,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까? 아버지 살려달라는 기도가 그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데려가셨냐는 거예요. 마지막 장례 마치고 다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묘에다 모시고 그 산을 내려오는데 누나가 꿈을 꿨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천국의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살려달라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 땅에서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응답입니까? 자신의 나라에서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응답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달라요. 그러니 자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내 당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나같이 말 못하는 자를, 나는 똑똑하지가 않은데,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돈도 힘도 백도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큰 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안 부르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큰 용사 된 사람,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큰 용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세요.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엄청난 이 제안을 받았잖아요. 이 입다가. 입다가 미스바로 갑니다. 이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망대. 이게 전망대죠. 전망대. 다시 말해서 시선을 바꿀 수 있는 장소예요.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장소예요. 내 현실을, 내 상황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뜻을 몰라요. 근데 대부분 지나고 나면 그것이 가장 유익했다는 것을 알잖아요.
이 시선을 바꾸는 장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떠냐는 거예요. 그 장소로 여러분 옮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선을 바꾸는 장소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직장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 보이는 장소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미스바는 어딘가요? 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장소가 어딥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망대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그곳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 바라보세요. 전혀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직장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교지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녀 바라보십시오. 그냥 공부 못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될 다음 세대인 것이죠. 고아와 같이 버려진 나, 떠돌던 우리, 다 입다와 같은 인생입니다. 다 모순 덩어리입니다. 상처 투성입니다. 그를 주님이 부르세요. 물려받을 유산도 하나도 없는 그냥 죄로 인해서 죄짓다가 죽고 말 인생. 그 인생을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큰 용사세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길이 막히셨어요? 잘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1절 말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내 안에 진짜 큰 용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 시간 열리셔야 합니다. 인생, 여러분의 인생 모순덩어리 같은 인생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도 쓸데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형편과 상처 묵상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 우리를 피값으로 다시 살리시고 세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내 형편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려가며 살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던지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 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누리려고 하는 모든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욕망과 정욕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만 기대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 예수님 손잡고 아버지 가는 이 길에 아버지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셔서 아버지 버려진 고아와 같은 나를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자녀들과 아버지 내가 속한 곳의 모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시선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1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주님의 꿈이 보이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장관이 되고 싶어하지만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장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보이는 자리,
주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자리,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주님이 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머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 내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해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이 보이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길이 막혔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버지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자리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내 인생을 반전시키셔서 아버지 죽음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이제는 주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자리, 주께서 부르심에 아버지 순종하는 자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머리가 되셔서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는 자리로 아버지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